네, 청취자 여러분.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1, 2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막 이 채널 이쪽 YTN을 돌린 분들, 이 작가 목소리가 아니네, 정청래네. 네, 저는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요, 고정 코너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가 부끄러워하는 최강 변기 시간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뺐어요. 내가 진행하는 오늘 조대진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최강 변호사. 제가 삼행시부터 지었습니다. 지금. 네, 삼행시까지 오셨어요? 네. 네. 김광삼입니다. 광채나는 변호사. 3세 판중 3번을 이기는 승률 높은 변호사. 아유.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삼입니다. 네. 아, 멋진 또 삼행시를 지어주셔서. 네. 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니, 네. 변호사님 있잖아요. 예. 네. YTN TV 많이 나오시죠? 예, 네, TV 많이 나오죠. 거기서 제 욕도 가끔 하시더라고. 아, 근데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죠. 네. 근데 돌을 던진 사람은 기억이 없어. 맞은 사람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하여튼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네. 의외로 미남이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두 분이 오늘 비슷하세요. 아, 오늘 아주 정면승부의 첫 출연인데. 네. 우리 정 의원님 만나가지고.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네. 피부가. 네. 화면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진짜 네. 우윳빛깔이네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네. 메이크업을 하고 방송 끝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장을 지운 상태가 아니라서. 한꺼풀 벗기면 민낯이 드러난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뭐 변호사 승률만 높으면 되니까. 네. 대표 변호사 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예, 저희가 주로 형사 전문 변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법무법인입니까 그러면? 예 법무법인. 이름 뭐예요? 법무법인 더 쌤입니다. 아주 쎄다는 의미의 더 쌤. 아, 뺄 쌤이 아니라 더 쌤. 예예. 예. 더하기만이지 저는 빼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코너를 맡아 주신 분이죠. 이 시대 참 언론인. 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우리 기자는 삼행시 있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네네네. 박하고 상까지는 잘 지었어. 박박입니다. 상시적인 취재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준자는 준수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 없어.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 준비를 더 많이 하세요. 네, 네. 진짜. 네, 네. 오늘 최강 변기 오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 50시간 노동, 52시간 노동, 어겨도 처벌 단속 6개월 뒤로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 얘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박상준 기자. 네. 포스코 영어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POSCO. 아, 무슨 뜻이에요? 아마, 뭐, 포항 스틸 코퍼레이션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포항 제철이죠, 우리. 그러니까. 네네네. 네. 하여튼 포항 제철. 회장, 선임 문제. 이게 밀실에서 인선이 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박상준 기자. 네네. 일주일에 몇 시간이래요? 기자라는 업무 특성상, 네. 그, 시간으로 딱 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끼리도 요즘에 기자들끼리도 네. 기자가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라고 네. 따져보는데 네. 늘 애매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뻗치기는 노동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그 정청래 진행자님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네. 정말 밤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건 과연 취재냐 아니냐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자들은 18시간 일하는 거지. 네네. 하루에.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는 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합니까? 아, 저는 뭐 사용자니까 네. 뭐 52시간 그거에는 제약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변호사들도 훨씬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네. 변호사도 이제 주 52시간에 따라야죠. 네. 그런데 저희 변호사학교는 거의 도급제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이제 담당 변호사를 정해요. 그러면 적어도 재판이랄지 수사할 때 의견 한다랄지 또 이제 수사받을 때 입회를 하잖아요. 네. 그 전부 다 원칙적인 업무 시간인데 네.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난감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덧셈? 법무부인 네, 덧셈의 네. 대표 네. 변호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속해 있는 변호사들한테
네. 아, 주 몇 시간 노동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 저는 뭐, 되도록 빨리 퇴근하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런데 본인들이 맡은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하니까 퇴근하라는데도 야근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얼굴은 선하게 생기셨는데. 네. 또 뒤끝으로 예. 뭐 또 이렇게 불이익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한번 들으면 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네.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중간에 좀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안 나가면 이게 퇴직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 중간에 좀 좀 좋은 데 찾아서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은지 PD님 다음에 우리 김강산 변호사님 덧셈 그 법 변호사 있잖아요. 한번 해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어, 고용노동부에서는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집행의 유연성을 기할 것이다. 그래서 단속과 처벌도, 계도 중심을 할 거다. 6개월 이제 유예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노동계에서는 노동정책의 후퇴 아니냐. 기업의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상준 기자. 네네. 오늘도 취재 현장에서 이거 취재를 많이 해오셨다면서요. 네, 노동시간 52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취재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영계에서 건의를 했어요. 네. 이걸 좀 유예를 해달라.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다음 달부터 이제 초 52시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단속을 해서 이제 저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경영계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당정청 회의를 해서 일단 경영계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 처벌을 하는 기간을 일단 6개월 정도 미루자.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단속을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스스로 알아서 좀 이제 고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자.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6개월 유예를 하게 됐죠. 처벌 유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네네.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죠?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 대본에. 읽어주세요. 2년 이하 징역 혹은 네.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걸 위반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려야 되는데 즉시. 네. 근데 6개월 동안 유예한다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도를 하겠다. 네. 우리 변호사님. 예. 6개월 동안 이렇게 계도를 하면 6개월 후부터는 이런 그러면 범법행위라든가 처벌 대상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6개월만 그냥 유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 6개월만 유예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고발, 고소되고 또 단속이 되면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유예라는 것 자체가 아마 단속은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도는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가 됐지만 이제 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처분 권한이 없는 거고요. 네. 또 일단은 뭐 검찰의 성취를 결과적으로 할 거거든요. 경찰에서. 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아마 6개월 동안은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 유예를 해 주는 이제 그러한 처분을 할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일단 뭐 산업 현장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이 유예제도 해당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유예제도를 하는데 산업 현장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네네. 그런데 설마 했다가 법이 생각보다 일찍 통과되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노동계의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거 강행 규정이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자체가 법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법 위반까지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소유예라는 제도 자체는 초범이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자체가 가벼울 경우에 이제 기소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6개월 동안 유예를 하고 계도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를 무한정으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계도를 해서 오히려 6개월 이후에는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정부 자체의 어떤 이런 제도에는 좀 호응을 해주면서 6개월 이후에 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때 좀 감시자리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그러면 고강도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박상준 기자.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네, 주 5일이면 8시간 근무면 40시간이잖아요. 네네. 52시간은 이 자체도 너무 장시간 노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도 네. 근로자지만 네. 이건 중요한 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주 52시간 하니까 네. 마치 52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려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시 마음이 넓으시니까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5일이면 40시간이고 네네. 주 5일제니까 6일이면 8시간 이제 48시간이에요. 그럼 일주일 내내 일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8에 얼마죠? 56입니다. 56이잖아. 네네. 거기에서 4시간 준 52시간을 넘는 것도 처벌하지 않고 그것도 6개월 동안 유예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기자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하나의 노동자로서 네. 불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52시간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예. 변호사들은 실제로 이제 거의 뭐 자영업이라고 할까? 네. 어쨌든 뭐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요. 이제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변호사하고. 네. 그 다음에 어느 법무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 네. 아니면 뭐 다른 변호사한테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사실 변호사들이 고용된 변호사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자기한테 배당이 되면 도급제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뭐 아주 중하고 복잡하든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록도 봐야 하고요. 또 재판 준비해야죠. 수사 관련해서 의견서 내야죠.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주 52시간 지켜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시달린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 뭐 이 변호사만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내하는 분위기인데 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네. 또 목소리가 나올 거고 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이었으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제도를 실시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부터 거의 익숙해지고 그러한 어떤 일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 좀 지나면 다 떨어지고 지금 사실은 주 52시간 이 시간 자체는 이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요즘은 변호사들도 취직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같이 있는 변호사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 내면 뭐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6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 6개월 이후에는 짤 없는 걸로. 그렇게 잘 지켜지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포스코 회장. 지금 이 포스코 회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얘기가 많이 있고 있어요. 우리 취재 현장을 막 다녀온 박상준 기자. 네. 이거 방금 다녀왔습니다. 방금 다녀왔습니까? 네네. 네. 따끈따끈한 소식. 그러니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권칠승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회장의 이제 선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네.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스코 그 회장 후보를 그 카운슬이라는 일종의 이제 그 몇몇 심사위원단 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 김광상 변호사님 카운슬의 영어 이 뜻이 뭡니까? 카운슬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라는 뜻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예예. 자문위원회. 협의회. 예예. 예. 의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네네. 박상준 그거... 기자 이거 알았어요? 알죠. 예.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카운슬에서 어쨌든 네. 후보들을 지금 이제 5명으로 그 줄였고 네. 그 5명을 대상으로 이제 2-3일 동안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후보 한 명을 이제 정해서 25일 날 이제 임시 그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깜깜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에서 최종 후보가 5명이 누구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포스코가 2000년에 민영화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상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죠. 그런데 정부가 1대 주주더라고요. 국민연금이 11.6% 네. 최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또 나몰라를 할 수도 없는 네.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 포항제철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또 포스코의 또 비리도 많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재판정에 딱 이 문제를 썼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께서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직 뭐 재판정에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아, 네. 사건이 일어났다 보고 왜 깜깜이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재판이라면 이제 민사가 됐건 형사가 됐건 네. 법정에 이게 문제 돼야지 되는 건데 근데 이게요 좀 절차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CEO, 그러니까 포스코 CEO를 후보하는 선정 절차가 지금 승계 이제 카운슬에서 회의를 합니다. 네. 이제까지 8차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게. 카운슬이. 네.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차기 CEO 후보를 이제 면접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상자로 5명을 확정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회를 또 열어서 사회이사 7인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또 연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층 면접을 해서 1인을 선정해서 이사회와 주총에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자, 이 절차에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어떤 포스코의 부실 문제, 개혁의 문제가 화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승계 카운슬 위원회 5명이 그럼 누가 선정을 한 거냐. 그 문제하고. 5명이 너무 큰 걸 결정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다음에 또, 물론, 아, 최종적 결정은 사회이사로 구성된, 7일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이사는 누가 추천해서 이사가 됐냐 이거죠. CEO죠, 그러면 CEO. 결국 전 CEO였던 권오준, 그리고 전전 CEO. 그분이 언제 임명된 거죠? 권오준 회장이 한 박근혜, 네, 박근혜 전 정권에서 네, 해서 연임 한 번 해서 지금 네. 2년 정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단체하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거 지금 전준영 회장하고 권오준 회장이 이거 쥐락펴락하고 있다. 자기들 사람 가지고 그래서 밀실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밀실 하고 있어요. 밀실 공천. 네. 밀실 공천이 아니죠. 밀실 추천이죠. 밀실 공천은 하여튼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좀 피해자예요. 네. 네. 포스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 이 시대 참 변호인께서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지금 17분 46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PD님 왜 정청래에 대한 폭발적 인기 댓글은 지금 소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간이 그래서 좀 남았어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있잖아요. 이 네. 우리가 4부 때 좀 얘기할 건데 우리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 네. 그리고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통째로 경찰에다 줬고 그리고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네.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그동안 워낙 많이 개혁의 대상이었고 네. 또 정권과 관련해서 뭐 권력을 신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오늘 조정안이 이제 정부 조정안이 확정이 그러니까 된 거죠. 경찰에서 얘기하는 수사권 완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렇죠. 이런 걸 갖고 부패 경제 금융 선거 특수수사는 검찰이 계속한다. 그러니까 경찰은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넓은 분야 아니냐.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분야는 맞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사건에서 차지할 비중은 꽤 네. 많지 않고 네. 그다음에 경찰이 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금융이랄지 아니면 네. 선거랄지 부패 이거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크게 아마 기대만치는 뭐 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검찰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양쪽을 조정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경찰도 검찰도 좀 불만족스러운 아니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상준 기자 국회 네. 통과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뭐 누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나서서 없어요. 반대를 할지를 생각해 보면 네. 좀 애매하거든요. 누가 나서서 이걸 반대할까?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15초씩 오늘 정청래 진행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가는 걸로. 아까 1, 2부도 그랬거든요. 네. 박상준 기자부터.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정상 변호사님. 제가 YTN에서 방송할 때 우리 정 의원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오는데. 아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죠? 아니, 저 기억이 네. 없어서. 그런데 네. 오늘 뵈니까 네네. 뭐 삼행시집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네요. 아, 삼행시를 더 잘 지을 걸 혹시 그래요. 앞으로 제가 방송에 나오면 네. 우리 정 의원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아울러 네. 까방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까방권 활동하셨습니다. 까방권. 감사합니다. 우리 YTN 라디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최강 변기 오늘 코너 더욱 빛나는 광채나는 변호사 3세판 변론 중에서 세 번을 이기는 승률 높은 변호사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박상 중이죠. 한국일보 요즘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요즘 단독 특종 많이 하고 있어요? 단독. 특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강 변기에서 준비한 포스코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 52시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강삼 변호사와 그리고 박상규 기자가 나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켜보자 하는 운을 뗀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를 마치고 4부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를 응원하는 뉴스 정면 승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의 칭찬 댓글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소개해 주실 분 두 분에게 폭발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4부는요.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서 이 테마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엄청난 분이 나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간판. 선거 때 많이 불려다녔을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 초선이지만 어째 그렇게 국민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졌는지. 얼굴이 새카맣게 탔네요. 이 시대에 참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 의원께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그래서 사전에 여쭤봤어요. 어디 부장검사 출신이냐. 만주 부장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천안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너무 오늘 검찰편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찰편을 들죠. 객관적으로 검찰편을 덜 편파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 여러분 댓글 부탁인데 하나도 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동영 작가 진행을 지금 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뭐요? 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도 무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죄 받았죠? 네. 두 번 기소, 두 번 무죄. 그렇죠. 그래요? 아까는요, 무죄를 나중에 받았는데, 감옥 살고 온 사람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정두원 의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두 분, 김현 의원은 이렇게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 수사들을 받았죠. 경찰, 검찰 수사 다 받았고요. 다 받았죠? 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검찰 수사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정치적 재판으로 된 거죠. 그건 본인 주장이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네. 권은희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하여튼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 수사받고 또 기소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송치우 또 입장 이런 거 다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거냐. 두 번 연속으로 수사받는 것이 인권침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김현 대변인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서 본인의 상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의 주제 토론을 위해서 한번 제가 꺼집어내봤습니다. 희생양이 된 겁니까 제가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전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님.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아. 해서는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네. 뭘 잘못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종결권을 갖는 것도 잘못됐어요. 사건을 전부 검찰로 송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경찰한테 엄청난 악성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김현 대변인은 경찰 편이 돼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쨌든 20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개혁 공약 중에도 아주 중요한 그 소위 검찰과 경찰의 그런 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일이고 그리고 시작에서 조금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몫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경인 의원님. 근데 민주평화당은 환영 논평을 냈던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민주평화당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아직 지금 이제 사실은 당의 의견을 정하고 있는 중이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법사위원이 지금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네네. 이용주 의원이 하루 종일 모든 의원들 상대로 지금 전화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여론 청취 중이구나. 네. 네.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고 그다음에 경찰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오늘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이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최경환 대변인하고 안 친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저는 전직 검사 출신이고 검사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물론 이제 개중에는 우병우나 또는 우병우 사단처럼 정권하고 빌붙어 먹는 놈들도 있고 또는 뇌물을 10억대 받아서 징역을 10년씩 받아먹는 놈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고문치사를 해가지고 징역 몇 년을 살다 온 검사 새끼들도 있지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면 PD 정장 준비하세요. 네. 방송통신위에 지금 불러갈 것 같아. 계속 가주세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검사의 모습을 보면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내가 혹시 사건 속에서 놓치는 건 없을까.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중에서 경찰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 또는 사건이 뭔가 잘못된 점은 없을까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찾고 거기에 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평균적인 검사의 모습이다. 자. 그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됐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렇게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불만은 이거예요. 헌법 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아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합을 하지만 나중에 개헌을 해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은 영장 청구권인데 강제수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도 경찰이 일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일제시대 때 해방 때까지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오히려 경찰 권력을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검찰에 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54년이더군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경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경찰 입장을 얘기했는데 대변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자율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 자율권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영장 청구권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사에게 독점이 돼 있고 심지어는 검사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교체되도록까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사 제도와 또 경찰과의 관계는 그럼 비민주적인 것으로 규정을 할 거냐. 그건 아니다. 결국은 또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경찰들이 바라는 바인데 미국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경찰이 직접 판사한테 영장을 가지고 오면 그러지 마라. 검사 거쳐서 와라. 라고 판사들이 오히려 돌려보내고 있다. 이건 검사에 의한 영장 심사 시스템의 일반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확고하게 소신을 갖고 믿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들도 오히려 독일, 프랑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다. 자, 그러면 네. 외국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다르다. 보통 이제 모든 토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김경진은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보고 김현 대변인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경찰이 일반 수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검사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네. 경찰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경찰이 실수했을 때 검찰에 의해서 재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조정안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실력이 우수하냐 부족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재검토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네. 가령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몇 년 전에 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네. 유병헌 씨 시신 문제 그 유병헌 씨 찾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야산에서 이게 썩어가고 있던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최초의 이 시신을 발견했던 경찰은 이게 길거리 거지다. 행려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행정처리 그러니까 화장 처리하고 그냥 종결하겠다라고 이렇게 검찰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검사가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거지라고 보기 뭔가 이상하니까. 검찰이 지금 우수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시신 유병헌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요번에 오늘 발표된 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네.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러면 그런 게 밝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기존의 우수한 네.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 검경 수사권 보면서 경찰과 검찰이 낸 자기 의견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네. 경찰은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부정부패했다. 이렇게 냈고 또 검찰에서는 경찰 인권탄압 엄청 했다. 서로 입장만 계속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 뭐냐면. 말 점유율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네. 김경진 의원님 말을 지금 충분히 들었고 김현 대변인. 지금. 예.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 검찰이 한번 다시 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건 이런 게 있어요. 고소인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럼 기관장에게 다시 얘기하면 검찰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네. 얘기하면 다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동장치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김경진 예.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팩트로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유병헌 씨 시신권으로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때 사실은 검찰이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유병헌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계속 쫓고 있었는데 경찰과 협조를 안 하고 그때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가 영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했던 사람은 도피를 하고 유병헌 씨가 벽장에 숨어 있다가 순천으로 이렇게 그 야산으로 가서 거기서 시신이 발견된 거고 그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그 국가수에 그러니까 강주 국가수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원 미상으로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DNA를 검색해 보니까 검사를 해 보니까 동생과 일치해가지고 유병헌 거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행렬병자로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아주 미흡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헌 씨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일부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유병헌이 아니다 실제로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검찰은 대단히 수사를 허술하게 했고 경찰과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적으로 제가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 국정원 직원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 저 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물론 경찰에 의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지만 저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불기소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기소거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 검찰이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희를 정치인 4명과 그다음에 당직자 1명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무죄가 된 사건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것이 감금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미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저희가 기소가 됐고 그 재판이 4년이 넘게 걸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본 사건 정치적 사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 민생수사, 민생사건 이런 걸 좀 국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명징하게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우리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님. 오늘 조국 수석이요. 이제 행정부에서도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말한 것이 뭐냐면 조국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우려하듯이 그러면 경찰이 너무 인권 탄압 옛날에 과거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자질 문제와 실력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제. 좋죠. 근데 좀 앞으로 가까이 돼서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방금 김현 대변인께서 얘기했듯이 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네. 정권에 의해서 인사권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 다 누구나 출세하고 싶거든요. 검사도. 자치경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누가 갖습니까? 그럼 지방단체장. 광역자치단체. 네. 하나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은 청와대라고 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수사가 좌지우지 민정수석에 의해서 좌지우지 개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면. 그런 시절이 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 박근혜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등장 안 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랑 합의가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제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정권에 의해서 인사를 통한 이 수사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치경찰도 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네. 자치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경찰이 우리가 영등포 경찰서나 구로 경찰서 수서 경찰서 경찰만 생각하기 쉬우는데 네. 국세청에도 경찰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찰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사법경찰관, 특별경찰. 네. 관세청 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산림청에도 경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수없이 많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경찰이 네. 검찰이라고 하는 중간에 준사법기관에 의해서 일률적인 통제와 어떤 기준 형성이 없다면 네. 대한민국의 모든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조그맣게라도 경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김경진 의원님 있죠? 네. 그러면 요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네. 법조인 출신이니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통순경. 네. 수신호 안내하고 네. 이게 빨간불, 파란불 이거 등 이게 점등하는 시간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인허가 해주는 거. 네. 이건 행정경찰입니다. 경찰 중에서 행정작용을 하는 경찰이 네. 행정경찰이고, 행정경찰이고 사법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경찰인데 형사처벌. 형사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네. 이런 사람들을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가령 관세청 안에도 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가 네.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수사에 관련된 사법경찰, 국가수사 뭐 독립기구를 또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의견은 찬성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서 하겠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네. 경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불기소 종결한 사건들을 네.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전부 전면적으로 재검토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니 지금 사건이 불기소 사건이라도 검찰로 넘어오면 검사에 의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감사를 하는 그런 작용을 왜 해야 됩니까? 자 우리 국민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723님 우리나라 유리 없는 권력이 검찰에 집중된 건 사실 아닌가요? 권력을 나누거나 견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또 8900님은 저는 사실 경찰 수사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지금까지 얼마나 불신을
사건이 있었어요. 강압수사 등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앱으로 오신 김진영님, 요 부분이 대체적인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찰과 경찰 둘 다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 대변인님.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오늘 네. 논평 냈어요? 저희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냈습니다. 아, 냈어요? 예, 거기도 법조인 출신. 뭐라고 냈어요? 어쨌든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네.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공수처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변인도 했는데 여야 간에 지금 공전이 되고 있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국회가 할 일을 하자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고 경찰은 사법 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 경찰 직무에 개입 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 그다음에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그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그 합의문에 제시가 됐고요. 특히 이 경찰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 그 사계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비대화되어 있는 것을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거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국민의 인권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검찰과 경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점인 것 같고요. 이것이 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다음에 시작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가 다 공이 명분을 얻은 것은 경찰이고 실리를 얻은 것은 경찰이고 명분을 얻은 것은 검찰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검찰 내부의 불만도 많이 있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적받았던 많은 것들이 개혁되고 개선되는 그 첫 출발점이다라는 점에서 네. 박수를 보내고 지금 검찰이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동안에 특히 최순실 사건을 경험한 국민들에게서는 검찰이 권력화되고 정치화됐던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자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저도 한 말씀 좀 보태면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독점이 아니라 분점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도 경찰도 지금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랴. 그래서 앞으로 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해 주기 바라고 오늘 제가 진행한 특별한 날 우리 방청객이 지금 와 있어요. 방청객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행이 별로였는지 함성은 없군요. 그러나 김경진 의원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 건가요? 네, 아까 우리가 짰는데 지금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자, 본인 이름 얘기하시고요. 네, 양희웅이라고 합니다. 들리나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또 그 정두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제가 김경진 의원님한테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좀 친하게 지내셨던 분 얘기인데요. 그 지금 미국에 갔다가 오늘 오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정계에 복귀를 하는지 할지 혹은 정계를 복귀한다면 정계 개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혹시 김경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께 여쭤보세요. 답변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댓글로.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김경진 의원은 짧게 설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죠. 가까이 대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안 들렸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 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까지 항상 정권에 휘둘려 왔어요. 네. 인사를 준 독립적으로 시켜주면 돼요. 네. 그게 첫째 필요 인사를 준 독립적으로 시켜주면 정권에 예속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해요. 네. 두 번째는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됐어요. 네. 검찰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때 네. 검찰이 막아왔던 게 있어요. 네. 이 수사를 검찰에 대한 수사와 사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네. 그러면 경찰은 검찰 수사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때 네. 수사지휘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면 네. 그러면 검찰에서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니까 네. 경찰이 마음껏 검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범위 내에서 공수처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참 검사인으로서. 네. 참 입장을 명쾌하죠? 명쾌하게 잘 얘기해줬고 김현대 변인 네. 김현대 변인은 다른 생각을 하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오늘 정청래 진행에 대해서 네. 30초 평하고 이제 마쳐야 돼요. 정청래 저기 재선 의원 3선 꼭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조정권 문제의 원래 달인이잖아요. 네. 전문가잖아요. 네. 말씀을 적게 하시면서 진행을 참 잘하셨습니다. 참 네. 진행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또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6시 2분부터 시작된 오늘 정청래 대리 진행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이것은 1954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다 주어짐으로써 사실상 오래된 묵은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해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것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했는데 국회 통과 과정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김경진 의원님도 때로는 좀 협조해 주시고 때로는 네. 비판해 저는 주시고. 저는 본회의 표결하기 전에 네. 반드시 반대 토론할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청래와 함께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중에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신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